고기가 엄청 많아. 내가 발을... 중국 사람이냐고. 네. 스쿨을 걸어다니는 가족 옆에 쫄따구들. 오늘은 다시 우리 집 딸들과 일산 커스커에 왔습니다. 이 두 녀석이 오늘은 또 얼마나 카트에 담아낼지 걱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매우 재밌습니다. 일산 커스커는 들어서는 입구에 옷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서자마자 그날 예상한 금액의 반을 이곳에서 털리는 경우가 많죠. 아빠 이거 세 벌이나 했어 이런 거. 이런 옷을 입으면 귀엽지. 아 이거. 코스트코 스타일 좋아요. 미국 시골스러운 남자 있잖아. 되게 착해 보이고 그런 스타일. 주환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는지 몰랐네요. 그럼 내가 입어줘야지. 미국 시골스러운 남자 있잖아. 착해 보이고 그런 스타일. 이건 어때? 이건. 아니 아빠 말고. 위에서 보니까 예뻤는데. 나도 봤는데. 나도 이 양말 사야지 거야. 그랬는데 애기 어린이 제품이야. 너한테 안 맞아? 10살에서 12살인데 이것만 봐도 안 맞겠지. 이러면 키 안 큰다고요. 이렇게 안 맞는 신발. 아니야 신으면. 옛날에 중국에서는 내가 발을... 중국 사람이냐고. 네. 아유 치지마. 아무튼 싸나워. 내가 정말 화려하게 살고 싶다. 24년은 화려한 신발 어떠세요? 근데 어떻게 신으면 이쁠 것 같아, 그지? 그러네. 어우 싸지 않아? 싸진 않아. 가죽이래. 여기 뒤. 아, 가죽이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장면 기억하시죠? 비료 포대 타고 썰매 타던 어린 시절.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고급진 썰매를 커스커에서 판매를 합니다. 19,900원밖에 안 해요? 그 트렁크에 들어가나? 아니 뭐하러 사? 아빠가 비료 부대 주워다 줄게. 내 맘 말지도 못하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핫팩에 관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핫팩 고르는 법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핫팩 오래 쓰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긴 좋은데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도 막 하루 온종일 뜨거우니까. 얘는 너무 오래 가서 이렇게 오래 가는 핫팩을 매일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한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간단 말이에요. 이런 핫팩을 사면은. 그러다 보니 한두 시간 외출 때문에 이걸 들고 나가기가 아까워서 있으면서도 안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10시간이 남아있는 핫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쓰고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 잔 열이 있을 때 이렇게 밀폐된 비닐팩에다가 담으면 다시 온기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밀폐되어야 돼요. 공기를 차단을 시켜야지 얘가 다시 이제 서서히 식어가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 다음날 다시 열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흔들어주면은 다시 열이 올라옵니다. 루키야, 장갑을 안 갖고 왔다? 핫팩만? 이게 있어. 다음날 지퍼백에 있던 핫팩은 여전히 뜨거웠고요. 진짜? 이게 지금 3일째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온열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18시간 써있는 그대로 그 시간을 거의 채우고서야 사망했습니다. 대박. 어떤 회사의 캡슐 커피든 모두 호환되는 커피 머신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런 캡슐이 얘는 다 된다는 거. 분쇄 커피도 돼. 신기하고 다양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겠지만 사실 커피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마시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은데 굳이 좋은 머신일까요? 하지만 우리 따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워낙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그것도 초반에만 그래. 근데 난 커피는 별로야. 이제 띡하다. 되게 날카로운 폴로라고 써있을 것 같은데. 엄청 크네. 저기 들어가서 목욕해도 되겠어. 예쁘다. 쌈지막하면서 아메리칸 스타일. 커피잔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욕 바가지 어떨까요? 야매주부.
코스트코 베이커리 코너에 못 보던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코스트코에 있는 베이커리 그거를 너무 카페에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팔아가지고 그거 신고하면 여기 영업 정지돼. 어? 진짜? 난감하네. 너 야매주부 알아? 안 보면 쇼핑 바보 된다? 콘드로이친이 왔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손목관절, 무릎관절, 손가락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집중해 주시고요. 코끼리도 때려잡을 만큼 건강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으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콘드로이친이 뭔지 압니까? 연골입니다. 콘드로이친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연골이란 뜻이에요. 방송에 많이 나오지. 네. 콘드로이친. 자, 이 콘드로이친은 그리스어로 연골이라는 뜻이래요. 연골은 얼마만한 크기인지 알아? 껌의 두께 알아? 껌의 두께? 엄청 얇네. 3mm. 그런 게 우리의 무릎 사이 뼈와 뼈 사이 이런 데 있는 연골을 이야기하는데 그 연골이 다르면은 엄청난 통증이 오는데 얼마나 큰 통증이 오냐? 아기 낳는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야 되거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통증보다도 더 높은 통증이 관절 통증이야. 이 연골은 사실 한번 찢어지고 다르면은 재생이 어렵대. 거기에 신경이나 혈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콘드로이친은 사람의 연골 구조와 가장 유사한 소연골을 추출하여 저분자 효소 공법의 기술로 탄생시켰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나 그러면 뭐 곰탕이나 뭐 그 뭐지 무릎뼈 같은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된다던데 그것도? 그거를 먹으려면은 한 하루에 40그릇은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콘드로이친 1kg를 만들려면 45kg의 소연골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바디마인에서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회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양배추 발효 효소로 유명한 바디마인에서 첫 출시를 했습니다. 첫 출시 기념을 저희 야매주부를 통해서 발표드립니다. 콘드로이친은 일반 콘드로이친보다 가격이 절반이야. 바디마인이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최고의 혜택. 보통 콘드로이친이 1년 거를 먹으려면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그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정가가 24만원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세일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야매주부 가격 맛집이거든요. 잠시 후에 더보기란을 검색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싸게 되면 이거 진짜 거저 먹는 거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관절 통증에는 정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나이 들어 골프를 시작했는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손목, 발목, 무릎 하다못해 손가락까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관절이 절단날 나인데 그래서 제가 좋은 관절약은 무조건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은 것이 콘드로이친입니다. 초록잎 홍합 분말도 있고 보스벨리아 추출 분말도 있고 합성 첨가물이 안 들어있고요. 보존료랑 감미료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골프로부터 이제 맘고생과 이제 몸고생을 하고 계시는 저희 아빠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여기도 더보기가 있네요. 여기서 파란색 URL을 누르시면 깜짝 놀랄 가격의 콘드로이친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주고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맛있어요? 얘 궁이 얘 진짜 맛있는 데잖아. 코스코에 제가 좋아하는 나주식 곰탕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주곰탕을 워낙 좋아해서 그동안 여러 회사 거를 먹어봤는데 딱히 추천드릴 만한 것이 없어서 다 먹고 나서 욕만 해줬거든요. 이번 상품 추천드려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전라도 근처에만 가도 이 집이 그리워서 나주까지 달려가곤 했었는데요. 하얀 집이 그리우면 대신 궁 제품으로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코 제품은 나주의 하얀 집 브랜드는 아니고요. 궁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궁 제품 믿을만 합니다. 처음 사가지고 와서 먹어봤는데 하얀 집과 비교하면 고기가 엄청 많아. 물론 하얀 집이 맛있죠. 하지만 당분간은 하얀 집을 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얘 궁이 고모가 되게 좋아하는
애정템. 와사비 간장이 들어있대요. 떠나. 그러면 저기 궁 좋아하시면 저기 소갈비찜도 한번. 어? 이거 뭐야? 그럼 그렇지. 이 녀석들이 오늘 얌전히 따라다녔단 말이지. 뭐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 녀석들의 표정으로 봐서는 저기 들어있는 초밥은 우리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초밥이 혼자 알아서 들어갔다는 제스처죠. VCR 판독을 해봤습니다. 여기였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자백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사러 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희도 귀찮아서 오고 싶진 않을 때도 많은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렇게 진뿐인데 지금 시간당 시간당 지금 시급이라고요 이게 우리. 하지만 최저 시급을 운운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한다, 체불 사업주로 신고를 한다 해서 그냥 오늘 일당으로 퉁쳤습니다. 야매주부.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칭찬은 고래도 아니 돼지도 춤추게 한다고 했더니 다음번에 춤을 출 거냐는 댓글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춤을 못 출 줄 알았죠? 제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다 되는 남자라니까요. 이번 주에도 좋아요와 구독이 많다면 다음 주는 다른 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야매주부와 함께 춰볼까요? 마치겠습니다.